자, 이번에는 미션을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려 해요. 지금 조립하기 위해서 자동 기어, 일반 디프 넣고, 잘 돌아가죠? 그다음에 출력, 그리고 입력. 입력이 여기 들어가고, 출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요, 기어들이. 다음 원래 후크를 이제 끼면서 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먼저 꼈어요. 그래서 후크를, 이게 3사단, 네. 여기 있는 게 1, 2단. 후크가 여기 에서 이렇게 위로 해서 기어 변속이 돼요. 이렇게 위로, 여기가 위로 갔다가 들어갔다, 위로 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위로 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1, 2, 3, 4, 5, 6은 위에 이렇게 또 껴져요. 그래서 일단 3, 4단하고 1, 2단을 끼워준 상태에서 끼도록 할게요. 미션을 지금 처음 조립해 보는 거라 조금. 자, 여기 베어링 리테이너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자석 넣어주시고요. 자석이 왜 안 빠지냐. 여기 자석, 그래서 여기 뭐 철가루 넣으면은 여기 자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찌꺼기 잘 잘라붙는 용도로 여기 자석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디프, 다음 입력, 출력. 계속 기어가 완성이 되고, 일단 조립을 먼저 다한 다음에. 후진 기어를 장착할게요. 이게 후진 기어거든요. 하고
대충 임팩트로 조이고 토크렌치로 하고 이제 후진 기어가 이렇게 조명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저 시계 방향 요걸 돌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장착할 때 추후에 여기 미션 케이스에다가 이 나사가 껴져가지고 이거 방향을 이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나사가 이렇게 오픈 예정이라 가지고 미션 케이스 올르면은 이게 꼽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링을 쭉 하고 실링을 위해서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실링 실링이 뭐였지? 실런트를 이렇게 해서 이게 미션 케이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말했던 후진 구멍 이 구멍 잘 맞추고 그다음에 케이스가 여기에 딱 꼽혀 있게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멍에 맞게. 구멍에 맞게 이쪽 장착 해주시고 이렇게 장착을 자, 후진 그 기어도 끼고 지금 이제 여기 6단 5단하고 6단을 한번 장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